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저한테 한글 배운 사람들이 지 저 위에 있는 아주머니가 목욕탕 주인인데 내가 한글만 깨우치면 내가 집 한 채 불광동에 지어준다. 또 밑에 아줌마는 제주도에서 비행기 두 번 타고 한글로 와서 깨우쳤습니다. 이분들이 감사패를 이제 저한테 줬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글로 감사 편지를 보내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컴퓨터 쓰고 있죠, 노트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이 통일 시안이 안 돼 있다면 지금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호적 등본 뒤로 고향에 갔다 와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 다 제자리에서 다 뛸 수 있잖아요. 이건 행정서비스 1입니다. 세계에서 이걸 원가호 안 했으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 돈만 해도 엄청난 경비를 절약해 이게 몇 조입니다. 네. 이걸 제가 통일 시안을 시에서 지금 2350자로 여러분의 통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주에 가면 여주 그 세종대왕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온갖과 자랑할 만합니다. 이거는 내가 안 했으면 세종대왕 능력이 안 됩니다. 이걸 여주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투쟁을 해서 지금 세종대왕 능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최고 문자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도전해서 합격증입니다. 요거는 세계 최다 문자 기록, 세계에서 최고 문자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세계 도전해서 합격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밤새워서 쓴 게 저 위에 보면 150m 길이에 천에 12,768자를 한 자도 빠짐없이 틀림없이 어김없이 중복없이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기네스 최고 1위 합격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영국의 기네스에서 전부 다 이렇게 심사에 합격을 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한글날 국경일로 됐죠? 이게 네. 없어졌다가 생겼죠? 네네. 이걸 수십 년, 21년 동안 싸우다가 겨우 지금 찾아서 국경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 명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명패, 저 혼자만 명패 한글로 배지를 달고 다니다가 미치는 소리는 많이 듣고 혼났는데 결국은 지금 완성돼서 지금 지금 국회에서 내가 국회 법을 지키는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다. 법을 지켜라. 이거 호통 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문에 계속 각 신문에 얼른 보도된 겁니다. 국회의장을 만나가지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46년 만에 국회 소집 공고문 하고 이걸 바꾼 거죠. 지금 여기 저 걸린 게 그거죠. 네네네. 한갑수 선생님.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해외 영대사관이 중국 한자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노쇠로 된 걸 142개 영대사관을 한글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을 마지막으로 837개 간판을 한자 현판을 한글로 바꿨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회 소집 공고문 헌정사 46년 만에 바뀐 거를 기념으로 막 보도 나간 거죠. 각 신문에 보도 안 된 데가 없죠.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자녀들은 한자에 휘말리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한자 조기 교육을 그대로 방침을 방치했었다면
지금 한자에 휘둘려서 아무 공부 못합니다. 이걸 제가 정책을 막았습니다. 이거 저 시대 경찰 저뭐 대단했죠 이때. 머리 제가 머리 싹 바르고 투쟁하는 거죠. 아 이거 북한에서 미안하지만 북한을 내가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조선어라고 그럽니다. 우리 말을 조선글 조선말이라고 그러는데 한글운동회는 원광호 한글학회 열렬히 지지한다고 중앙방송에서 이게 방송을 조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웃겨요?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게 지금 약 800장인데 200장을 빼고 600장으로 지금 책을 묶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이거 저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저기 훈민정음 상주본 이 사건. 이게 지금 1조가 된다는 건데 여 스님 계시지만은 광흥사 사찰에 네. 절도범이 불상 밑에 다는 거를 훔쳐가서 다른 걸로 잡혔는데 너 훔쳐간 거 다 물어라. 그러니까 광흥사에서 이 불상하고 이걸 훔쳐갔습니다. 이래가지고 광흥사에서 그때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에다가 이게 근데 서리지 확인은 아무도 안 된 게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무조건 이걸 찾아내라. 내가 이게 인시운동을 하는 겁니다. 요게, 요거 좀 자세히 보세요. 요게 그 감정서입니다. 감정서인데 문화재청에서 계속 감정한 일이 없다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실지는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서까지 내놨던 겁니다. 이걸 속였던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쓰고 계시는 거 인마계. 만약에 최초에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부터 인마계라고 했으면 세계적으로 인마계 선전이 돼서 그 정착이 될 수 있었어요. 왜? 우리가 유명한 게 아니라 마스크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인마계를 주장했잖아요. 그때 인마계로 붙였다면 그때는 한국이 최고 앞서간다고 세계에서 주셨던 그 시기에 그렇죠. 네, 네. 그때 놓친 겁니다. 2010년도 아닙니다. 얼마나 이 저 인마계를 만들 돈이 없어서 이런 나라는 그 여성들 미안하지만 브라자를 반 잘라가지고 그걸 많이 인마계를 해서 쓰고 있던 이런 나라가 그런 겁니다. 여기 저한테는 지금 인구통계청에 한국의 이름은 다 수록되어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한글로 지은 이름을 다 여기 그 수록해놓은 다시 말하면 한글 장명책입니다. 이게 지금 그 초등학교라고 하는 건 제가 바꾼 겁니다. 국민학교 예, 초등학교 예, 예. 세종 초등학교 글버 초등학교 반 이름 바꾸기 여기 애기를 원주 제가 지었고 원주인데 애기 나면 이름 지러 저한테 오면 저렇게 이름 지어주고 홍민태는 여차 통일로 무궁화 생화으로 이거 제가 지은 겁니다. 또 지금부터는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고
아, 여기 중요한 게, 요게 김영삼 대통령을 내가 현 대통령을 고소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법원 앞에서 지금 재판 기다리고 있는 거. 지금부터는 이제 세종문화회관이나 큰 학술 강연회, 국내 강연회, 요거는 외국 교수들을 불러서 한글이 왜 우수한가 너 입으로 말아봐라. 요 중에서 정주영 회장이 나를 그 지지해가지고 강연을 해서 역대 최고 큰 학술 강연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었어요. 여기 인천분 계세요? 인천분. 인천? 응. 네. 인천이세요? 네. 응. 좀 더 껄끄러워 들으세요.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원래 세종국제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기선이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각하 지금 이거 세종국제공항으로 하면 나 이 지방선거 실패입니다. 아주 강묵히 부탁해서 하루 만에 바꿔서 인천국제공항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인천분들은 왜 그걸 인천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내 설명을 들으면 다 설득당했어요. 그런데 그 한낱 가볍게 생각하고 인천을 세종국제공항으로 했어야 우리의 정말 참 위상,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가? 세계 지금 선교사가 기독교 불교 봉사단이 나가 있는 게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 1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나라에 봉사 나간 게 문맹 퇴치가 1위요. 그것은 한글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걸 써먹으면서 왜 유엔에서 정식으로 문맹 퇴치는 한글이다라고 왜 공포를 안 하느냐?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내가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각 시군 공무원들 공공용이 바로 쓰기 허가를 득하여 이런 말 하지 말라. 뭐 득하여 뭐 인지하고 뭐 기일 이내에 뭐 이 잡도 소리 하지 말라. 누구든지 쉽게 편안하게 알아듣게. 그리고 이거 얼마나 창피한가. 이건 사실입니다. 이런 교과서를 학생을 가르치다니. 저 교과서 보면요. 틀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망신스러워요. 그것도 모르고 그걸 좋다고 가르치는 이 순간들. 그 다음에 국어, 특히 국어 교육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문지 같은 게 결과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요 사람이 훈민정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주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배익기. 그리고 우리 저 황종태 주필이 그 토론자로 나와서 토론을 했어요. 그날 대단했습니다. 왜? 일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서울까지 올 때 내가 얼마나 경호에 신경을 썼겠어요. 그랬는데 문화재청에서 안 나오고 이놈의 새끼들이 아주 우리를 국민만 속이고 말았어요. 대통령도 돌대가리예요. 장관도 돌대가리예요. 국회 청문회 했어요. 이 대기 대가 청문회 했어요. 했는데 이거는 전부 일회성으로 자기 텔레비 나오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실질적으로 백기한테 너 어따 어떻게 해서 어디서 생겼느냐 라고 따져보면 한 명도 없어요. 맹 죽었던 놈들이 전부 인기상술로 청문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오리무중이에요. 백기 가끔씩 저한테 전화해요. 너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말라. 나 하지 말라. 나 아주 소름 끼친다. 지금 땅 속에서 습이 차가 있어요.
이거야 왜 안 나는지. 어, 황종태. 황종태. 황종태 칼럼. 잘생겼는데? 네,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알아야 돼요. 상주본과 해례본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원가와 해외에 다니면서 강연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첫 번 시작한 게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뉴욕, 요건 저 하와이의 유명한 해변에서 강연하는 거죠. 해변 아주 좋습니다. 거기가 대단히 인기 받았죠. 요건 뉴욕. 그리고 가는 데마다 뭐 제가 참 대단히 대접 잘 받았습니다. 요 그 할 때마다 시장 그 저기 주지사 아 요거 좀 자세히 봤어요. 태국인데 이게 태국에서는 제가 127개 나라를 수매 강연을 하는 목표 그걸 127개 나라인데 다르게 있었으니까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가면 그 주변 그 필리핀이나 뭐 네팔이나 전부 다 와라. 그래서 이따 나오지만은. 총장만 11명이 왔습니다. 각 대학교 총장만. 그 다음에 학생들이 5천여 명입니다. 여기 집합에 따라 5천 명이에요. 여기 가서 내가 그냥 나 비록 키 요만한 거에 167cm지만은 난 여러분한테 당당히 큰 소리 칠 수 있다. 뭐가 너희가 잘났느냐. 특히 코코넛들 곧 납작하게는 묻뚫어라 말이야. 우리는 최고의 무기 문자 한글을 갖고 있다. 그걸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이다. 이건 오늘 잊지 말고 싶어만. 또 두 번째가 네팔